뱅뱅뱅. 기자분 어떻게 하나 아 이게 뭐야 진짜. 어 저도 최악은 내려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붕붕 싸고 있어. 과연 전복전 김까지 아, 까불지 말라고 막 대단하다. 까불지 말라고?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아유 그것만 하지 뭐 파리채지 파리채지다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패기로 내 얼굴 좋게 하게 해줄게. 내가 해줄게. 어이 착하라. 시원해. 이거 어떻게 못생긴 거 못 고치나? 시원한 거 좋아하시나? 저거. 죽었다. 반죽 냄새가 많이 나네. 반죽이라고 했지. 탕수육이네. 이거 어때? 일어나봐. 덜 칠해졌어. 어, 다 칠했네.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자, 회원이. 너도 해봐. 내가 질투심 테스트야 이번에. 응. 친구와 함께 산기슭을 헤매다가 사악한 마녀를 마주쳤어요. 이 사악한 마녀는 막 요술을 부려가지고 할머니는 여우로 변했어. 그렇다면 당신 옆에 있던 친구는 어떤 동물로 변했을까요? 1번 사슴, 2번 곰, 3번 토끼, 4번 다람쥐. 할머니 뭐로 변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뭐야? 아니야! 야, 왜 죽어 이렇게 했는데 이거부터 심해! 어. 할머니 방금 끼면 어떻게 할머니? 방금은 이제 속이 시원해. 할머니 왜 방금 껴요? 속이 시원해. 무슨 생각인데? 웃어줄 할머니가 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생계를 배워. 야 할머니. 아꼈어. 우리 작은 손자가 아꼈어. 할머니가 진짜. 자꾸만 제가 꼈다고 하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방구 낄 기력도 없어요. 완전 미사일 날아가실 줄 알았는데 말이 돼요 그게. 질투심 테스트입니다. 할머니 뭐로 변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몇 번 얘기해요. 할머니가 계셨다고. 요수 부리는 여자. 그냥 나요? 아니 할머니라는 게 아니라. 아니 할머니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해봐. 자 들어보세요. 테스트 안 꼈어. 난 안 꼈어. 그런데 말입니다. 사슴, 곰, 토끼, 다람쥐. 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뭐야? 야, 할머니가 꼈다고. 할머니가 꼈다고. 그래 내가 꼈어. 야 그럼 방금 할머니가 꼈네. 아니야 거짓말로 그랬어. 그건 내가 덮어줬지. 아 잠깐 안 간다 방금 꼈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과일 놔버리지. 아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똥을 싸. 할머니 이거 봐봐. 하나 뿌이 하면 뿌이 이렇게 뿌이. 뿌이가 뭐야 뿌이. 어 하나 둘 셋.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너 웃어봐. 뭐야? 무슨 소리야? 방송? 오늘 오후 1시에 마을 생활관에서 건강 100세 힐링 운동을 합니다.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밥을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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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안녕하세요. 우리 수승이 할머니 큰 손자 남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큰 손자. 왜 큰 손주야? 내가 손님이 빠르니까. 작은 손주입니다. 작은 손주인데 보기에는 큰 손주죠. 예. 자, 우선 목 운동부터 할게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목 운동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자, 깍지 끼워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앞으로 자, 아랫배 힘 주시고요. 턱 잡아당기시면서 쭉. 네가 왜 죽는 소리를 내? 아우.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게요. 어, 바로 하는 거구나. 자, 즐겁게 박수 치면서. 자, 박수! 우리 지금 안 한 거 당신이 최고야 있거든요. 아, 그거 한번 최고야. 해볼게요. 그래 안 쉬고 바로 하나? 바로 해야 돼. 쉬면 안 돼. 자, 엉덩이 움직여서 셋, 넷. 오버하지 마세요. 우리 장고마을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청정 장수마을로 주민 80여 명이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효와 건강을 중시하는 장고마을에서는 건강 100세 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고 정많은 장고마을로 오세요. 거상에 땀이 많이 나네요. 여름에 정말 땀이 나요. 잘해. 아, 여름이 더 잘해. 내가 더 잘하는 애가 나. 잘해. 잘해. 여름이 더 잘해. 잘하세요. 알았어, 갈게요. 아니, 여기서 보면 요즘에랑 무슨 노래 들어? 언제요? 우리? 응. 아, 우리 요즘 노래요? 네. 춤추는 거 뭐냐고? 저희랑 한번 그냥 요즘 노래 한번 춰보실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따라할게요. 자, 일어나세요. 다 같이 한번 배워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추는 춤. 그냥 애기들, 아들들이 추는 춤 한번 배워봐, 아들들이. 자, 우리 한 명이 앉아계세요, 한 명이. 자, 이제 갑니다. 네. 자, 박수! 박수!
할머니, 할머니, 야, 내 거 끊어. 지금 잘 치고 있는데. 우리 수업해야 돼요. 네? 우리 수업해야 된다고요. 수업 공부 하지 마. 아니, 골프 쳐야지. 아, 골프. 아, 골프 쳐. 골프. 됐어, 됐어. 야, 이 옷 하나가 솔직히 뭔데? 사람을 이렇게 칠 수가 없나? 안에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아니 그 막지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러 쓰러 왔구나 이제. 맞습니다. 먹고 온 줄 알았대. 아, 자. 오치디는 바빠서 또 약속해서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놀러 온다고. 가. 강원 무조건 놀러 가겠습니다. 무조건 그래? 네. 무조건이야? 무조건 놀러 가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야, 이거 할 줄 알아? 아유, 이런 거 어디서 병신 보니까. 오늘 아주 엄청 수고 많구만.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또. 또? 네. 아유, 아니, 그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 요거 좀 빼고 싶어가지고. 아, 네. 요거 그거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왜 그러나고 여기 오나 그랬거든요. 그게 4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거슬리셨대요. 그리고 회관 가면 그거 좀 빼라고 이렇게 하는 면박 주는 분들이 계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 4년 동안 스트레스겠어요. 지금 요거 가지고 계신 거는요, 검버섯이, 이렇게 튀어나온 검버섯이라고 검버섯. 보시면, 예, 튀어나온 검버섯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세요.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 각질이 있으시고 해서 수분 공급을 하는 치료를 잠깐 하시면 더 좋습니다. 참. 나도 한번 안 해봤는데. 좋아지네, 얼굴. 또 이거 아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를? 저 피부가 아, 저 아, 처음 한 거예요. 뺑뺑하니까 뭐. 뭘 뺑뺑해? 40이 넘었는데. 저희가 보는 면에서는 뺑뺑하진 않으신 거예요. 네. 저는 평생을 밖에 햇빛 받으면서 네, 운동했는데 네, 좋을 네, 리가 있나요? 햇빛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린 평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 안 하세요? 관리 안 해요. 한 10년 뒤에는 아, 옛날에 내가 관리 좀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네. 회장님 잠깐 치료하실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셔서 아니, 수분 같이 공급하는 관리 좀 받으시죠. 같이 움직일 거니까. 네, 같이 움직일 괜찮을 거예요. 네. 하고 오세요. 전 괜찮습니다. 아, 약간 뭐. 아니, 피부과를 제가 갈 일이 없죠. 뭐 피부가 아프지 않는 이상. 네, 회장님 덕분에 내가 또 피부가 난생 처음 왔을 때 이걸 해보겠네. 그걸 보고 원님 덕분에 나팔분다라는 거야. 네, 원님 덕분에 나팔분다고. 야, 이건 나 죽을 이건 말해. 왜 쓰는 거예요? 치료하실 때 여드름 짜는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아파하시고 이거 벽에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잡고 있으래. 인형 안고 계신데 오늘은 하시는 건 아프신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이렇게 손이 안 나지. 시술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시술 검버섯 뺀대요. 검버섯 빼는 거. 저도 지금 푸 회장님이랑 하는 게 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묘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평소에 관리 안 받으세요? 그래요. 피부 좀 채찍하고 해서 관리를 해서 한번 봐보시는 게 좋으세요. 제 피부가 지금? 거칠어 보여요.
눈이랑 이 빼고 팩트 다 올려드릴게요. 네. 나는 나이에 비해서 안 좋다 그러고 아니. 나는 아니 난 나이에 비해서 해야 된다 그러고 아 나 참 에이 속상해. 야, 내 왕년에 화장품 모델 10년 정도 했는데 나보고 지금 피부가 안 좋다네. 빨리 이제 우리 이거 야, 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빼러 가셔야 돼, 이거 이거 마치다 했어. 어디로 괜찮으시죠? 예예 예. 눈 뜨셔도 됩니다. 다 했다 이거예요 벌써? 예, 다 했습니다. 그거 참... 예. 이쪽 오세요. 다 했어요 벌써? 거라. 예. 없지? 오? 어허. 아니 거울 보셨어요? 거울 한번 볼게요. 어디 참 네. 내가 야, 거울... 금방 없어졌네. 네. 신기하네. 어. 아 이거 깜짝 같네. 얼굴에 그냥... 얼굴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더 네. 시원하지. 이게 원래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 하고 네. 막 그러면 할머니 생각나고 그러진 않으세요? 많이 나지. 근데 지금 나치. 4년 되니까는 나는 그전에 그냥 돼지고기를 반 그릇 사와 반 그릇 쓸어가지고서 파고 해서 후라이팬에 닦으면 밥 두 공기를 닦는다고. 그러니까 간을 조금 맞추는 거지. 그래서 마누라고 나하고 싹 아. 반 딱 갈라가지고 이거 당신 거야 이거 이러고 그. 그러면 자꾸 이 날 그래도 나가 남자니까 이쪽으로 더 주지. 더 드시라고 기울여줬구나. 자기 떠들고 얘기하고 이제 덜 먹으려고. 아, 일부러? 그래. 그 바람에 나도 그래도...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 사글세 전세 댕기면서 열세 번 댕겨가지고 집 사서 바빠서. 이사는 제가 더 많이 다녔을걸요? 전 한 30번 다녔을걸요? 그건 직업상 댕긴 거 아니야? 아,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어려워가지고. 맨날 새빵살이 하니까. 아, 저는... 네. 잘 태어나면 어. 와이프가 저랑 안 결혼해줄걸요? 고생 나 저도 많이 시켜서 네. 한 번만 더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네. 한 번만 더? 두 번은 세 번은 나중에 두 번은 내가 한 번만 더 결혼해서 갚을 같이, 테니까 갚아. 다음 생에 한 번만 그냥 짜장 곱빼기를 시켰는데 그저 뚱뚱 만드니 그냥 죽죽 할머님이? 어. 아이고 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래서 진작 한 그릇 사주고서 돌릴걸. 그래서 요즘도 어떤 짜장 먹으면 그 생각나지. 이거. 이거. 네.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 그니까 고생도 아니지. 진짜 또 결혼하신다고요? 다음 세대 태어나도? 그렇고, 해. 수상해서 안 돼, 이제. 머리 만나자. 근데 꿈에 안 나타나신 거 보니까 편안히 잘 되신가 봐요. 그 이상해야죠. 꿈은. 안 나. 아 그럼 내가 그 할머니가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야 돼. 돼. 외로울까 봐. 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날 보내줬잖아. 친구로 한 번. 그래. 외로우실까 봐 한 번 보내줬어. 나중에 우리 한번 해먹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물리만큼 잡아야 돼. 인생은 나도 추워. 아, 여기 사람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 더 춥다고? 추워. 아니, 감기 기운이. 감기 기운 시간 모래를 딱 했지. 쌍화탕 일단 먼저 대표 네. 아, 근데 계속 기침을 해. 감기 걸리면, 아니, 이걸 넣고. 글쎄. 감기 오시겠다. 자고 일어나 한번 말 좀. 주무실라고요? 아, 뜨거운 거 하자. 주무세요, 얼른. 오케이. 예. 벌자요. 예. 어떻게 해? 얘 또 굴루니 씨. 곤란해. 뼈로 사골을 끓여서 놓으면은 얼려 놓으면 꺼내서 녹여서 말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맨날 새 걸로 먹잖아요. 제 생각하시면서 따뜻하게 아, 아침 편하게 드시라고. 야 이거 이렇게 끓여 먹으면 약이다. 야. 곰탕 끓여서 밥 말아서 한 술 드시면 뭐 최고지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와이프가 곰탕 끓이면 다 불안해한다고. 멀리 가는 거라고. 양이 많고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곰탕 끓이면 우리 푸 회장님도 아 한참 있다 오겠구나 알 거야. 아 나도 이제 와이프가 된 것 같아. 내가 한참 있다 와야 되니까. 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우리 오늘. 다리는 아직 쓸만해. 오, 이거 건져내야 돼, 이거. 계속 건져내야 돼, 이게. 벌써 난다, 곰탕 냄새. 좋다. 소 태웠다고 할아버지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야, 곰탕이나 마나 소수를 이렇게 건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끓어야 제맛인데. 내가 시차를 나가봐야지. 에? 시차를 나가봐야지 내가 뭐든지. 저 밖에서 저 나 어떡할 거야 저거. 거봐. 아유. 아 이거 닦으면 되죠. 닦고 닦아진 줄 알고? 닦아줘요 다. 이야. 회장님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어. 이거 끓여놓으려고. 벌써 입맛. 청천색이 와 밖에서가. 참 버렸다. 뭘 버려요? 바깥에 하나 버렸어. 바깥에 왜 버려? 닦으면 되죠. 아니 지금 나와서 이거 그래도 그 얘기 할 거라 정성을 얘기해 줘야지. 무슨 정성은 뭐야. 다, 오자마자 이,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먹지 안 먹어. 속에 건데 속에 뭐 묻었나 뭐? 아, 먹긴 먹는다고요? 그럼. 아 이렇게 누가 곰탕 끓여준 사람 있었어요? 바깥에 까불다가 곰탕 사 먹었다. 에이 진짜 뭐해 돼 이따 안 해. 뭐 해 그래 취소 들어갈래. 취소해. 에? 취소 취소. 아, 혼자 끓여 드세요. 어? 거봐 나가니까 넘치잖아. 어. 어떻게 넣은 건데 말이야. 뭘 어떻게 해 뭐. 넘는 건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해. 에이 진짜. 야 이건. 고마워. 나으셨습니까 형님? 네. 아. 그건 참 국일까지 나가서 해야 돼. 쌀쌀입니다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금방 끓입니다 형님. 네. 안 씹어도 넘어갑니다 형님. 이야. 몇 시간 떼려면 잘라놔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전선이 이렇게 많아요. 어, 근데 예비를 두고 쓰는 거냐 이래. 저거 이 방아찌가 그래. 그래.
세월의 소름이. 아유, 이야. 이거 오늘 저 비, 아, 비 맞았구나. 들렸어. 아, 다시. 부러진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이야, 이거 사갔구나. 아, 이야, 너무했다. 물 넣으면. 아이, 뭐 하세요? 나도요. 병강대인데. 아, 이런 건 돌매다 도망하지. 작살이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치면. 예. 손 다쳐요. 안 된다니까, 손 다친다니까. 어쩌? 이런. 아, 발 다쳐, 발 다쳐. 예.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아. 뭘 안 되나? 되게 해야지. 야, 이게 진국이다, 지금. 해지면 안 거지, 뭐. 장작 금방 타고. 장작 다 탔네. 예, 이거 누면 돼. 이제 커졌네. 뭐냐? 뼉다간에 이걸 넣어서 끓이고 있었는데 그건 몰랐구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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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고. 고기를 그냥 크다고. 알겠습니다. 잘게 썰어. 소금. 그러면 소금 갖다 드려요? 야, 어우. 부재지간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갇혀 죽었지. 어머니! 어머니! 예, 누워!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님, 아이고, 좋았어! 좋았어! 언니, 아이고. 잘 있다 왔어. 네. 아이고. 보고 싶으셨어?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도록 기다렸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아니, 얼마만큼 보고 싶었는데? 이만큼. 에이, 보고 조금 보고 싶었네. 이거만큼이 이제. 이만큼 내 팔이 안 올라간다. 앉으시, 앉으시. 내 차 한 잔 끼리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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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건 또 뭐 또 사고 왔나? 어? 어? 선물. 이거 비계 사고 왔나? 선물, 선물. 내가 볼 때. 일단 이거 뜯어보셔. 어. 까짓 뭉치다, 이거 먹고, 이거. 어? 이게 먹고, 이거. 예, 자. 이거 또 자 먹고, 자. 그럼 자, 미안해서 자, 되나? 자, 자, 자. 예. 진짜 이런 거 뭐. 어? 호강하네. 와. 어떤데 내 거울 한번 보자. 어, 거울? 야, 천할마이 완전. 어? 천할마이. 진짜 이 얼마나 부드러워. 예? 코드네. 응? 코드네. 코트. 코트. 아, 멋있네. 코트. 응? 여배우 같네, 여배우. 예? 여배우 이렇더나. 아, 뭐. 어우, 아, 이거 웃긴다, 그죠? 재벌집 사모님 같아. 뭐. 예?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 그거는 또 은나가. 예? 아기가 이것도 인연 사고하고로. 어머니 76. 2년 동안 응. 이런 인형 받아보신 거 있어, 선물? 없지. 분 어머니를 쏙 빼닮은. 아이고, 이쁘다, 참. 진짜. 이쁘죠? 이 진짜, 이 늙은 할머니가 아던게. 그래서 그거를. 아까운데. 동주스 딸이 긴긴 밤에 응. 외롭잖아. 응. 그러면 사랑하는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꼭 그렇게 껴안고 주무셔. 그럼 같은 거지. 남자를 구할 거다, 이거. 남자를 구할 거다, 이거. 남자를? 그럼. 여자를 구하지 마고. 남자를, 남자 인형, 아, 얘 이름을 어머니가 하나 지어주셔, 이름. 뭐라 그래, 이쁘니? 이쁘나? 제일 쉽지, 뭐, 그치? 이쁘니 하지, 뭐. 이쁘니? 응. 이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나, 고맙대, 시골에 이 늙은 할머니 찾아오갖고. 응. 이쁘니. 고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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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잘. 잘 사귀고 내캉 잘 놉시다. 이름을 내가 이쁜이라고 지어놨거든. 그래서 밤에 안고 잤잖아. 안고 잤긴 진짜 이쁘긴 해. 이쁘다. 은자 선물 대신은 내 차 한 잔 끼려줄게. 아이, 뭘 또 차를. 저 커피 차가. 그거 아메리칸 스타일 있죠? 있다. 예, 있어요? 예, 맞아.
땡큐. 내 차는 뭐 어머니 끼리 줄게. 왜? 어머니는 늘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야. 어? 이걸 그래서 여기 예? 요거를 싹 이렇게 절묘. 어머니 아니세요? 이 말씀 어디서 넣어더라고 청소한 게네. 어? 그래서... 녹인 듯이 딱 본긴데. 그래 그거를 요거를 들으시지 마고 놔둬라. 야. 그거 또 꼬매는 않게 또 터지필이 이게 나무가 꺼지는 않겠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데? 그게 나 벌레 붙인 듯 감사합니다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서 넘기고. 예. 그거는 또 생각도 안 했지. 예. 예, 누구세요? 이장입니다. 아, 이장이 오셨대? 이장? 이장님이 웬일이십니까? 이장. 어머니, 예, 어떻게, 예. 아, 오랜만이네. 예, 예, 잘 지내셨죠? 그럼 오늘은 쉬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은 네. 오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한테 그 저 남한 사람은 어떻게 알까기를 해가지고 5대 빵으로 그래 그렇게 이래 어머니? 예, 네, 그 어머니가 어 진짜 어머니 원통해가지고 야 막상막하 4대 빵으로 4대 빵으로 그래, 맞다, 띠. 복수시키? 그래, 그래. 복수해도 자! 이제 끝났죠? 5대1. 니는 4대1은 니는 5대1이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 근데 사실, 안 되지, 저한테는. 어머니, 알까기. 그, 그런 게네. 내가 지금 안 되지, 알까기는. 당연히. 다른 걸로. 다른 거로, 알까기 자신 없고. 알까기 자신 없고. 다른 걸로. 다른 거로? 아구 네. 재밌네. 아니, 다른 건 말고. 다른 거 뭐? 뭐? 본인이나. 본인은 나 진짜 안 해봤어, 진짜. 저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이제. 알까기, 알까기 안 했으니 한다, 이거. 아니, 근데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기면은, 네. 내가 이기면 오늘 소마구 좀 치는데. 왜 소? 네, 소마구를 좀 치는데. 축사, 축사. 축사. 똥, 소똥. 소똥을? 치워다. 소똥을, 아. 그것도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기면은요? 뭐 하고 싶은 뭐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름이? 이장님 이름이? 이상철. 상출아. 아, 저기서 또 내려가지고 또. 그 한 살 차이로 친구해도 되겠다. 그 뭐 친구해야지 그 한 살 차이인데 그. 한 살 더 무슨? 한 살 1년 365일. 내 친구들 다 소띠들이 얼마나 많아? 난 소띠도 친구도 지내는데 무슨? 대신 보링 해갖고 이기면은. 네, 뭐 친구를 받아주지. 아, 좋아. 그러면 네. 볼링장으로 가자고 볼링장. 그렇지. 늘 가다가 나 엄마는 볼링 다 한다. 네, 볼링장 처음. 처음이지. 아, 처음. 볼링장은 이거 요 나이로 들어가야지 뭐. 이게 다른 사람 하는 거 고민 좀 해야 될까 이거. 아, 이거 일단은. 오시. 아, 들어가 달마리 뭐 깨라고 들고 가서 참 내꺼리다 이따. 웃기겠다. 그래. 아, 아이고 미끄러봐라. 되게 미끄럽대. 좀 미끄럽습니다. 그 신발 미끄러운데 미끄러지 자빠질까 아이가? 이장님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줘봐. 우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 한 번만 해봐라. 네, 한번 해봐라. 거짓말 잘해. 연속으로 해봐라. 거기서 하나. 예. 네. 우와. 빠진다. 아이고. 아. 아이고 빠진다. 아이고. 아. 아이고 빠진다. 뭐하겠는데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아니 일부러 그런 것 같아. 16이면 맞는 거야? 아니 그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응? 어? 이거 한번 해봐. 아니 요걸 좀. 그렇지. 네. 아유 이게 무거워 너무. 예 좀 가벼운 거로 좀. 네.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좀 시범을 또 보여줘. 던져. 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사람 잡네. 아이고. 잘했다. 가자! 잘했다. 가자! 기분 좋았지?
좋지. 나도 좋아한다. 그렇게 좋은 어머니 뭔가 됐다. 딱 되겠다 그 생각했네. 소망을 키워도 되겠다. 걱정했던 마. 기분이 안 좋지. 그건 집가봐. 아 근데 나도 오랜만에 너무 한 20년 만에 해보니까 아 잘 못하겠네. 자 그러면 아니 시작하자고 그러면 시작. 어? 이 내 지금 왠지 불안한 느낌 나는 거야 이거. 어차피 운동은 내인데 안 돼요. 재미없어. 파이팅! 자신 없어도 그냥 파이팅! 가자! 파이팅! 파이팅! 짠! 아니 이제 네. 다섯 프레임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어머니는 치고 우리는 석배야 처리하는 걸로 하고 아, 두 번째, 네 번째로 어머니들이 네. 먼저 해! 내가 먼저? 네. 오케이! 어머니 파이팅! 파이팅! 두 개가 남았어. 굉장히 어려운 두 개네. 양쪽으로 버리겠네. 한 개라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난 그냥 빠지면 어쩌라 이건데. 속판으로 빠질 거니까. 어우, 폼이 좋아. 아이고. 아, 민망해. 빵점이야, 빵점이지, 빵점. 아니, 아니, 한 번 더 있어. 뼈 처리 다 하면 돼. 어, 그래? 어, 똑같은 앞으로 나갔다. 똑같은 앞으로 나갔다. 방에 나갔나? 아유, 저 셀 수가 없어, 저. 방에 나갔다. 두 번째, 네 번째는 어머니 먼저. 어, 두 번째. 어머니. 내가 먼저 하라고. 어, 네. 네, 어머니 네. 이거 치워 던져. 진짜 자신 없는데 한번 보자. 네. 함 잘 먹었었다. 그래, 자신 없다면서 옷을 딱 벗고 어머니. 진지하게. 자, 준비해. 가운데로 던져야 돼. 또라이 빠지면 안 돼. 왜 예질로 가? 빨리 석배 처리해. 하나는 맞췄어야지 어머니. 그 소리야.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처리하기 안 좋나? 한 개 나가면 웅숨아. 뭐 어머니 뭐? 한 개도 안 나갔으니 처리하기 좋잖아. 내 대신 많이 해라. 아이, 잘했다 그래도. 두 개 남았나? 오. 최고다, 최고다. 응. 그래도 최고다. 내가 이 작전 타임을 줘. 어머니 먼저 하시오. 여기서 그냥 살해하고 여쭤주세요. 폭발해서 싹 그냥 밀어요, 밀어요. 딱 대놓고. 발라. 폭발해서 딱 밀어. 어머니! 간다 자, 옆으로 에이, 또 바로 가는 맛이야. 잘했다. 안 해봤는데 그대로 환영이 아유, 멋지다. 멋지다.
거시다 이걸 먹고 겠나? 그래도 아, 많이 했다. 그래도 하계를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하계를 난 그냥 빠지면 어쩌라 했는데. 폭탄을 빠질까 자, 화이팅. 화이팅. 맞았다. 뭔가 멋지다. 뭔가 멋지다. 아니, 본인 이걸 왜 가자고 그랬던 거야, 나한테? 어? 본인 이걸 잘못했다고 그러고 집에 가자고 이제. 상춘아! 아직 많이 남아있어. 아유, 상춘아! 아무로 살아. 자, 그럼. 이제 또 요 지금 한번 해보자. 안 되는데. 잠깐만, 정복윤 선수. 과연 전복돈 힘까지. 까불지 말라고 뭐 대단하네. 까불지 말라고? 네, 까불게 아닌데. 아이고 가라. 아이고 가라. 가라. 와 예전에. 아이고야. 지각하는데 내가 했나? 왜 이렇게 던졌잖아. 바로 갈 거다. 여선 바로 갈 거다. 간다. 간다! 잘 가네! 간다! 하나, 둘, 폭발하다 다 눈 닦고 살. 예! 어디 가노? 간다! 잘 가네! 여기는 스트라이크다! 와! 이겼다! 잘 가네. 나는 와야 예질로 가. 그 처음에는 서포트면은 나중에는 여름이 생이 잘하대. 아기를 딱 저거 엄마까지 딱 가르치 주. 무슨 소리야? 난 아무도 가르치 주지도 않아. 준비. 가운데로 던져야 돼. 또라이 빠지면 안 돼. 하나는 맞추셔야지 어머니. 아, 소리. 내가 지금 작전 타임을 줘. 어머니 먼저 하시래. 여기서 그냥 살해하고 어쩌세요? 폭발하세요. 싹 그냥 밀어요, 밀어요. 밖에 나고 이장은 저것만 다이 옷으로 다 요리하러 가르쳐줘도만. 굳이 말고 그래, 안 만나 그래. 아, 조금 여유가 있네, 이제. 좋으세요, 어머니? 아, 좋지? 네. 일단 봐요. 아니, 와, 요거 하나만 제대하면 되네. 역전당했어, 어머니. 뭐를 구경하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소독체하게 내려가고. 야, 속도 조금만 해, 얼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울컥 싸고 있어. 유선아. 아, 다 나갔나? 다 나갔다. 아이가. 아이야. 잘했어요. 잘했어. 끝났어요. 예. 나가. 끝났다. 저승에 가보러 살때 알아봤다. 아, 야. 아유, 왜? 나무는 나 열린데. 와, 와 울어. 울 나무나. 와 울어. 울거나 소독하지 않으면 되는데 뭐. 이쁘다. 네. 일단 사람 같지. 네.
삽을 지고 얻은 건 뭐 할 텐데. 제가... 아우! 냄새. 해가지고, 복판으로 이렇게. 복판을 이래 이어져, 복판으로. 예? 그럼 이걸로 빌린다 이거죠? 그렇지.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유대. 아이가, 삽질 하는 거 보니까네. 내가 습관 해야 되겠다. 저도 해야지, 저기. 아들 혼자 한다고 도와준다. 아, 저. 내가 도와줄게. 안 도와줘도 된다. 대충 꺼내, 나. 다 됐어, 이제. 아, 그거는 이제 트레트로 밀면 됩니다. 시원하게 꺼올 거라, 잘못했네. 응? 시원하게 꺼올 거라.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말하면 이부자리 쫙 이렇게 깔아주고 와 이게 많이 사기야 지금? 네. 와. 아 뭔지 더블 시즌만 넌? 어 이거 놀러가는데 어 이거 좋아 저 좋아 소리 예 좋아 와 소 또 이거 어 좋아요 암소치도 굉장히 좋은 소리 어휴 그 옆에 다 떠박힌다. 저는 손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우와. 근데, 임신해가지고 저렇게 만삭인데도 막 좋다고 저렇게 춤을 추네. 문진한다, 문진. 몇 곡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좋아요, 좋아요.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디 간다 그랬죠? 야, 오늘 어디 간대? 겨울축제. 오늘 갔다가 내일 오니까. 오늘 갔다가 내일 오니까. 내일 오니까. 내 없는 사이에 두 모녀가 재밌게 지내봐. 우리 아주 재밌게 잘 지낼 거야. 와, 못 지냈지. 그래, 모스마만 둘이 있다 보니까.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딸이 있었으면 머리 길러가지고 뒤에 머리 따주는 거. 그런 거 참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아빠 없이. 응. 원래. 원래 남자분들은 한 번씩 빠져줘야 또 모녀 사이에 또 자 나는 시방부터 갈 모양이니까 잘 지내 재밌게 지냈으니까 이거 뭐예요? 뭐 조사 들어갔다 조사 다녀오세요 그래 참 아빠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엄마랑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 딸 노릇을 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판이 묵 좋아하나? 묵? 응. 도토리, 산에서 난 도토리 묵. 묵은 많이 안 먹는데 도토리 묵은 먹지 또. 아, 다른 묵은 안 먹고 도토리 묵만? 도토리 묵을 좀 쓰려고. 도토리 묵을 쓰려고. 이게 뭔가 봐. 인절미? 아빠 없을 때 딸에서 둘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야? 여러 가지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조금 했어요 찰흙 찰흙? 이거 뭐가 안... 어 맞아 이게? 응 되게 전문 전문? 응 나는 핸드폰 저기 없어 그러면 여기다 놓아야 되나? 당신 응. 어머나 이거 약간 흥부한 옛날에 이솝 이야기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뺨 맞잖아 소금 한 스푼 넣고 기름 한 스푼 넣고 자 부어주세요 이거를? 들이부어? 들이부어 들이부어? 들이대 계속 밑에 넣지 않게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생각보다 신비로웠는데 쉬웠어요. 약간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고. 어머, 어머, 얘 너무 웃긴다. 웃겨가지고. 얘 막아보고. 불 약하게 해서 20분은 뜸을 들여줘야 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변신을 시작해볼까? 뭐가 많죠. 그러니까. 엄마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오늘은 과감하게. 나를? 아. 너. 과감하게. 너. 앉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지판이야. 그때 시대의 청순한 화장법 했던 연예인. 그리고 좀 섹시한 화장법의 연예인 누구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강수지 씨? 거긴 청순. 그리고 김한선 선배님이 강하게. 강하게. 응, 그게 스모키예요. 우리 오늘 컨셉은 스모키. 연예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 까맣게. 진짜? 많은 여자 섹시 가수들이 하는 화장법이죠. 스모키 아이를. 부드러운 인상에서 강한 인상. 아, 강한 인상. 김한선 선배님 딱 얘기하시니까 아시네. 김한선 가수 볼 때는 되게 멋있고 박력 있고 그런데 막상 저한테 한다니까 좀 싫기도 하지만 또 호기심도 있고. 해보시고. 뜨거운 열기가 좀 느껴지네. 그죠? 웃음을 안 돼. 아. 끝. 완성. 거울은 안 보셔도 돼. 난 안 볼 거야. 자, 스모키의 아이메이크업 데뷔. 하나, 둘, 셋. 셋. 셋! 섹시! 왜? 섹시해졌는데! 환희야, 걱정된다.
영월 섹시스타. 모운동의 섹시 미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오라 그러면 돼. 엄마 잠깐만 계셔야 돼요. 엄마 잠깐 계시고.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묵소 왔는데 회장님. 엄마 얼굴 봐봐. 어때? 난 다른 것 같아. 엄청 잘 먹어인다, 야. 잘했어, 잘했어, 따봉. 잘했어. 너무 웃어서 지금. 뭐, 할머니들은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추구했던 방향? 이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안 해! 안 해! 그래, 뭐, 보이시래. 보이시래. 왜 좀 시커멓더라? 너무 검어. 너무 검어. 아, 잠깐만. 그래도 뭐, 제가 언제 스모키 화장을 해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네? 몰라. 그 사태 그거 끓였잖아요. 응. 먹으려고. 아, 그 안에 있으니까 몰랐구나. 어, 몰랐지. 거기에 뼈다구 뭐냐. 뼈다구 안에 이걸 넣어서 끓이고 있었는데. 아, 그거 몰랐구나. 저녁마다 맨날 모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겨울에만 술도 한잔 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또 회장님 낮 좀 세워드리려고 고기 좀 삶아서 갖고 내려갔어요. 아유. 아유, 날라. 말도 없네. 아유.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많으세요? 안 줄까? 예? 안 줄까? 아, 이거 좀, 안 줄까? 좀 삶았어요. 저도 이거. 좀 더 삶아야 돼요. 아유.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작은 어머니고. 아, 작은 어머니세요? 어,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한테 총각이 어떤 사람이라고. 총각 아니야, 장가 갔어. 야, 그래도 어쨌든 총각 소리 들어줘. 네. 우리 꽃장 어머니. 아, 예, 네. 네. 안 뭐라 그랬어? 안 뭐라 그랬어? 안 가. 안 그래? 안 가. 안 가면 얼마 돼요? 아니, 그, 아니, 조심해야 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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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고. 뭐시 남자 가셨다며? 우리 회장 이제 열 올랐나 보다. 아, 그랬던 남자랑 거의 남 어저께 남산 올라가서 남산 봉에 올라가서 한잔 먹고. 네. 그 준대 거기로 올라갔더니 또 어제 서울 가서 인도 음식을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먹더고. 그런 편하대야. 깨달은 거야서 이렇게 해주고. 이태원 갔더니 또 옷이 큰 거 찾느라 이거 찾느라 이 청바지 이거 다 이거 저거 이건 거. 이거 뜨거워가지고. 어? 뜨거워가지고. 때문에. 그만 또 갖고 올게요. 그만 나 이겼어. 저 밖에다 불 때 가지고 이겼어. 또 맛있다고 뭐. 아유 맛도 없네. 네. 특별 맛이. 그런 그런 맛이.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냥 정말 무슨 포장마차나 선술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정신은 없었지만 되게 좋아 보였어요. 하나 둘 셋! 야! 너 왔다! 야, 3등 있어! 이게 또 다음, 한번 하실래요? 누구? 안,
아유, 허름만 하지. 뭐, 발이 채지. 발이 채지, 나 그럼. 아따, 이제 심수가 찌그래. 뭘 심으면서 그 무심히 어디서 나오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아, 처음 봤지. 처음 봤지. 아유, 부재지간에. 아, 그럼다. 부재지간에. 아우, 아우. 또 쳐줘야지. 이대근 선생님처럼 풍채도 좋고 근데 제가 넘겨도 그렇게 웃긴 거고 저도 웃긴 것 같아서 힘만 있게 봤는데 힘을 좀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완전 우러났어요 이제. 맛봐야죠 우리 좀 알고 보 닭이 안 살아가지고 진짜. 아, 진짜 이런 데다가 이게 가스불이 끄는 거라 이거랑 틀려요. 어때요? 아유, 아주 뭐 일등이죠. 그만 끓여 이거 퍼봐야지 얼마 안 남아. 야, 이거 이제 막 퍼먹자. 먹어. 엄청 끓였어요. 그 남구에다 끓여야 되잖아. 어제 하루 종일. 아침에 끓여 드시면 된다고. 뭐라?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됐어. 고마워. 이거 끓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대한민국에서. 나도 집에서 저렇게 안 끓여 먹겠어. 내가 생각해도 안군이 온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안군을 보내준 것 같아. 신동섭 선생님이세요? 나지. 첫눈 내리는 날 나 만나는 거는 다 그거죠. 우리 인연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물론 심심하고 그러니 회가 나가면 술이나 먹고 몸이나 집 가니까 이렇게 하지. 어저께도 서울로 가서 잘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한군을 보낸 것 같아. 내가 틀려주지. 이게 이제 이 골프는 이제 파크 골프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는 그냥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그 꼬린 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가서 골을 넣는 거. 진 사람이 피자 한번 쏘게 하자. 피자. 피자 어때요? 피자. 피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하나 합시다. 예? 우리가 동심으로 나가서 우리 송아지 한번 합시다.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른 송아지! 엄마 서도 얼른 써! 엄마 닮았네! 파이팅! 파이팅!
아버님 먼저 하십시오. 예. 자, 다 같이 한 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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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갈자는, 갈자는 하지, 나 못해! 같이! 어, 할머니다. 할머니가 먼저 하신다고? 할머니, 할머니! 자, 천천히, 일로 오세요, 일로. 오. 자, 할머니. 아니야, 너풀이 안 와. 지금 누군지 모르고. 할머니, 여기서 요들만 쳐. 아, 들어갔냐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간 거 싫으면 안 돼요? 아이고, 할머니. 큰 소리 쳐야 창희야, 들어간 걸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간 걸 하면 안 되냐고. 맞지? 창의가 어떻게 하는지? 안 된대, 안 된대. 나는, 아니, 난 죽는 거야. 됐어. 아, 잠깐 봐줘라. 됐어. 하면 됐어. 창의는 원래 그런 애야. 원래 그런 애야. 원래가.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벌써 이미 수천 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됐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야, 별로 나오네. 자, 1대요, 1대요. 들렸네, 들렸네. 아이고. 들렸네, 들렸네. 아이고. 아, 그러면 가만 있어라, 저기 가라, 당신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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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가서 장애야 늦지 말라고. 괜찮아. 그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장애야, 할머니가 할 얘기 있을 때 너한테. 할머니가 할 얘기 있을 때. 할머니가 얼른 먼저 얘기해야지. 늦지 마라. 늦지 마라. 늦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늦지 말라 했는데? 근데 뭐 넣지 말라고 안 해도 뭐 못 넣으니까. 됐어, 들어간다. 안 들어가. 들어갔어. 자, 못 놀아! 하나만 들어가면 돼. 못 놀아! 하나만 잘해요. 하나만. 남쪽. 가만히 떨어져. 가만히. 자. 김하자사 잘 잡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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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쥐다, 쥐야, 쥐. 아이고, 나 못 가라.
빨리 한번 돌아와. 오늘 손자들이랑 마을 사람들이랑 건강 기계를 했다. 바로 간단하네. 힘을 치고 까본 게 겁나게 옹굴렸다. 아비처럼 허를 날아갈 것 같았다. 호랑 나비. 아 이거 몰라 이거. 나랑 잘 통해. 나랑 잘 통해. 싸우지 마. 아 여보세요. 싸움 회장님들 진짜 열받네.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왜 안 잘라줘.